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호소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힘으로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복된 도움이다. 왜? 사람이 힘으로 돕고 물질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아, 내가 욕심으로 구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이기는 완전한 기도는 중보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는 100%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반듯하고 힘있는 제도들과 힘들이 더 견고해 보이지만 실상은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눈물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석학이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어느 정치가가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어느 누가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의 골방이 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열심과 나를 위한 수고를 뛰어넘어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